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씨입니다. 오늘은 렛츠 락을 해봅시다. 인프피가 좋아하는 락 밴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바로 락 밴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락 밴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락디오 헤드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퀸의 라디오 가가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을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여름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덥고 축축 처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다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락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이죠. 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락 페스티벌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프피가 락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락패가 있어서 제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답니다. 외국에 락패가 유명한 락패가 있죠. 바로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락패가 굉장히 많습니다. 락 페스티벌 펜타포드가 있고요. 지산, 인천, 동두천, 이천밸리, 그리고 서태지씨가 주최하는 ETP 페스티벌도 락패죠.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락패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 락 페스티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오래된 락패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무료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락패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산 락패를 1회부터 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락패를 다닌 게. 그래서 왜 또 최고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바닷가 근처에서 했다는 것이죠. 지금은 삼락 강변에서 하기 때문에 바닷가는 아닌데 예전에는 광안리, 다대포 이렇게 바닷가에서 했던 락패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갔던 그런 락 페스티벌입니다. 올해 부산 락패는 10월 7일에 10월 8일에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10월에 가면 굉장히 좋아요. 국제 영화제도 하고요. 부산 국제 영화제, 그리고 부산 락 페스티벌도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8월에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나 여름 방학 때 이렇게 간 것이죠. 아무튼 여름 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락패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메탈 밴드, 미국 메탈 밴드죠.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 LA 메탈인 헤비메탈 밴드, 바로 메탈리카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메탈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데요. 이 메탈리카 팬들 저는 메탈리카를 좋아하는 저도 팬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잘 모르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메탈 밴드이죠. 1981년에 결성해서 현재 10장의 정규 앨범을 내고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락의 전설, 메탈의 전설인 메탈리카입니다. Rock Never Die, 락은 죽지 않습니다. 요거를 바로 보여주는 현존하는 락 밴드 메탈리카입니다. 이 메탈리카는 1983년도에 싱글 위플래시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83년도 앨범 1집인 Kill Them All이라는 앨범을 발표하면서 락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곡이 바로 이 앨범 1집의 Kill Them All에 수록되어 있는 굉장히 히트한 싱글이죠. Seek and Destroy 발음이 죄송합니다. 다시 Seek and Destroy 앨범 곡입니다.
장르가 스래시 메탈인데요. 이 스래시 메탈은 바로 하드코어 펑크에 기반을 한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럼과 베이스와 두 개의 기타로 이루어진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투어 기타가 중심이 됩니다. 더블 기타죠. 그래서 속주 기타와 그냥 기타가 있는데 가사들은 보통 폭력, 죽음, 전쟁 이런 것들을 소재로 가사를 담고 있는 그런 스래시 메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곡도 스래시 메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영향이라기보다는 바로 대표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강렬한 사운드가 굉장히 좋고 빠른 비트와 굉장히 빠른 전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곡입니다. 4비트의 곡이 사용되었는데요. 이 4비트는 박자를 쪼갤 때 4개로 빨리빨리 쪼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이 굉장히 빠르면서 귀를 꽉꽉꽉 채우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집 앨범 중 가장 유명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의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되는데 나중에 바로 기타 중간에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죠. 정말 락의 메탈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비트에 꽉꽉 차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1983년도에 나온 곡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지금 들어도 정말 멋진 명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항상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달아놓을게요. 들어보시면 정말 멋진 락 메탈 곡이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곡을 들으면 바로 락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끄럽다 뭐 이런 곡이 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곡을 들을 때 드럼과 베이스와 기타 부분을 집중해서 들으면 너무나 멋진 명곡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런 가사죠. Running on our way, hiding you will pay, searching, seek and destroy.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플한 곡이죠. Running on our way, 우리 길을 달려라, running 달려라. You will pay, 너는 지불하게 될 거야. 그리고 searching, seek and destroy, 찾아서 그것을 파괴해라. 이런 뜻이죠. 너무 쉽죠? 달려라. 우리의 길을 숨어라. 너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수색해라. 그리고 찾아서 파괴해라. 저항하라. 이게 바로 락의 정신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희망을 정수리에 쏟아부어라 이렇게 말을 해드렸는데 바로 이 절망을 찾아서 seek and destroy. 파괴해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곡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절망을 찾아서 destroy, 파괴를 하고 싶을 때 바로 이 곡을 듣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 곡이 주는 연주와 그리고 가사를 한번 느껴보시면서 저항하는 락의 그런 정신을 한번 느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짧죠? 메탈리카는 정말 시리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메탈리카 이야기를 길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Seek and Destroy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짧게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절망을 Seek and Destroy 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